겨울 문턱에 들어서면서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온정을 보내는 행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청 광장에서는 김장김치 40톤을 담가 관내 4천여 저소득 가정에 보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10일 시청 광장. 용인시 자원봉사센터가 삼성전자와 함께 사랑 나눔 김장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팔을 걷고 나선 300여 자원봉사자들. 정찬민 시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임직원과 용인시 새마을회, 대한적십자봉사회 등 다양한 단체에서 참가해 삼성전자가 기증한 재료로 40톤의 김치를 담갔습니다. 이렇게 담근 김치는 10kg씩 포장해 관내 저소득 가정 4천 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예, 오늘 많은 시민들이 특히 자원봉사 여러분들이 김장 봉사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함께해 주신 삼성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런 훈훈한 정이 소외된 각 분들께 전달돼서 함께 따뜻한 겨울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마련하는 행사지만 특히 올해는 배춧값 인상으로 김장 비용이 비싸 어려운 이웃들에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사랑의 김장김치. 쌀쌀한 날씨에 힘이 들만도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엔 미소가 넘치고 한 포기 한 포기마다 정성을 담습니다. 저희들이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소외된 계층이나 장애우, 기타 어려운 곳에 이 손길을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삼성과 용인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이 용인시 전체에 퍼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용인에서는 각 읍면동을 비롯해 크고 작은 단체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외로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온정을 나누는 시민들이 있기에 용인시가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있습니다.